과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는 곳일지. 순탄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 이걸로 무슨 떡볶이라 그러냐.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내려왔는데요. 코로나 단계가 계속해서 낮아져서 우리의 생활이 조금 더 일반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서 집에서 해먹는 밥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려니까 자꾸 바깥 음식이 땡기고 남이 해주는 키토식 없나?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강남권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헬로키토라고 하고요. 근데 과연 헬로키토, 키토 프렌들리 할까요? 무늬만 키토라고 걸어놓고 영업하는 업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제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시켜서 먹어보고 여러분들께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헬로키토 사장님 연락처를 미리 얻어놨어요. 실제로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지는지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메뉴들도 다양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해당 업체에 광고와는 일절 무관하며 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협찬도 받지 않고 제 돈으로 만드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시켜볼게요. 저는 보통 쿠팡이츠를 이용을 합니다. 네, 이거 역시나 쿠팡이츠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혜택도 없고요. 자, 여기 검색어로 헬로키토 칩니다. 매장은 보면 언주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네요. 자, 메뉴 쭉 보면 고기 쌈롤, 소불고기 크림치즈롤, 그리고 세트 메뉴 헬로 세트, 키토 세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이어트 세트라 그래가지고 요리 하나랑 음료 하나 이렇게도 파네요. 자, 음료로는 연유 라떼, 카라멜 마끼아또, 가루 열고 슈가 프리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도 방탄 커피를 팔고 있고. 아, 디저트 마들렌과 머핀을 파는데 오늘만 품절이랍니다. 떡 없는 국물 볶기. 이야, 어떤 거 먹지? 먹을 거예요? 뭐 먹을래요? 마키아토. 마키아토. 아니, 밥. 크림치즈를? 네. 그럼 나는 고기 쌈롤 먹. 나는 떡 없는 국물 볶기. 음료는 마키아토. 오케이. 나는 자몽이도 먹어요. 오케이, 이렇게 시켜볼게요. 저는 세트보다는 단품으로 시켜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탄단지 함량도 써놨어요. 순탄수 16g, 단백질 41g, 지방 60g. 오, 지방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네요. 소불고기 크림치즈 롤은 순탄수 12g, 단백질 41g, 지방 41g입니다. 떡 없는 국물 볶기인데, 오, 순탄수가 28g, 단백질 25g, 지방 28g. 순탄수가 상당히 많은데 참고하세요. 이 순탄수 양을 체크하고 구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놨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순탄수 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적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치차론을 추가할까? 그래서 도합 3만원. 저희가 두 명이서 먹을 거니까 3만원이면은 나쁘지 않죠. 네,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44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음식 주문을 완료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로키토 사장님의 연락처를 좀 구해놨습니다. 직접 대화를 해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만드는지, 그리고 저희가 주문한 음식에 아, 잠깐만, 우리 그거 안 시켰다. 음료 안 시켰다. 아, 마케토를? 나 시킬게. 미안해, 미안해.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우님. 네, 좀 난처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드려도 될까요? 긴장되는데요. 헬로키토에서 만드는 음식이 정말 키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시킨 음식들이 좀 있는데 원재료를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아, 예, 물론입니다. 혹시 고기 쌈롤에 어떤, 네, 원재료 쓰시죠? 고기랑 달걀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네. 저희 달걀은 친환경 달걀인 가농바이오사에서 쓰고 있는 프리미엄 달걀을 쓰고 있고요. 고기 같은 경우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앞다리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불고기 크림치즈롤에서 이 크림치즈는 어떤 크림치즈에 쓰시나요? 아, 저희는 이 키토인들이 좋아하는 앵커사의 크림치즈를 쓰고 있고요. 아, 네네네. 이 떡 없는 국물 볶기라고 있던데 여기에는 떡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떡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어육 함량이
90% 이상인 어묵과 돈육 함량 90% 이상 소시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곤약을 이제 떡을 대신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떡에서 나오는 사실 그 전분 같은 성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떡볶이 특유의 그 굉장히 걸쭉한 소스가 잘 안 나와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부대찌개 같다는 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아. 네. 그리고 그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돼 있던데 어떤 감미료를 쓰시는 거예요? 저희 카라멜 마키아토는 토라니사의 슈거프리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단맛은 에리스리톨인가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네네. 이제 알룰로스나 에리스리톨 그리고 몽크프루트 그리고 스테비아 요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봐서는 굉장히 좀 성분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맞아요. 비싸요. 그래서 재료가. 그러면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네. 혹시 로우TV는 구독하셨나요? 아, 그럼요. 구독과 좋아요. 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통화는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이따가 음식 먹어보면서 네. 정말 신랄하게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헬로키토 제가 시켰던 음식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되게 신기한 게 카라멜 마키아토가 이렇게 캔으로 왔어요. 네, 제가 시킨 자몽에이드도 이렇게 왔고요. 먹방 요새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이크를 이렇게 해야 돼? 한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맛있다. 김이 좀 빠졌는데 맛있네. 카라멜 마키아토 같아요? 오케이. 자, 한번 여러분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으로 왔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제대로 된 단면과 이 음식의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이팅을 조금 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고기 쌈롤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보통 아시다시피 이 키토 김밥이라고 하면은 계란 지단을 엄청 얇게 썰어가지고 밥 대신에 그냥 계란 김밥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 여기 헬로키토의 김밥은 속 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밥집 좀 고급 김밥으로 맨 처음 나왔던 게 이름 뭐였지? 바르다 김성생의 그 김밥처럼 가에 밥이 조금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실하게 되게 꽉 차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 안에가 꽉 차 있어요. 되게 먹음직스럽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매워요. 매워. 여기에 청양고추가 보시면은 이 청양고추가 엄청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약간 주문할 때 거기 가로 열고 매운맛이라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네요 제가. 네, 그래서 여기 김밥이 그 기존의 키토 김밥이라고 하면은 계란 위주의 그런 김밥, 그래서 계란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재료로 좀 꽉 차 있어가지고 되게 풍부한 맛을 내는 그런 김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불고기 크림치즈 롤이었나? 소불고기와 함께 크림치즈가 매우 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앵커사의 크림치즈를 썼다라고 하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소불고기의 맛이랑 이 마지막에 크림치즈가 이게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풍부한 맛을 냅니다. 고기 쌈롤, 이건 정말 우리가 고기를 쌈에 싸가지고 청양고추까지 넣어가지고 매콤하게 먹는 그런 맛이 난다면 이 소불고기 크림치즈 롤은 약간 데이트할 때 먹는 약간 느끼하지만 맛있는 그런 맛 있잖아요.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 크림치즈도 굉장히 꽉 차 있어가지고 촬영한다고 이렇게 많이 넣어주신 거 아니야? 와, 근데 자몽에이드 맛있다. 느끼한 거를 싹 잡아주면서 자몽에이드 맛있네.
자, 그 다음에는 국물볶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떡 없이 이게 곤약으로 이게 만들어진 그런 국물볶기고요. 소세지, 굉장히 탱글탱글한 소세지가 함께 있고요. 팽이버섯, 그리고 오뎅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소세지를 국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까 사장님께서 이거 약간 뭐 같다 그랬죠? 부대찌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글쎄요, 떡볶이 같은 느낌인데 국물로는 굉장히 떡볶이스러운 그런 맛입니다. 맛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깻잎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깻잎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를 추가를 했는데 키토인들에게는 모짜렐라가 굉장히 키토 프렌들리하죠. 맛있어요 여러분들. 나만 먹을 거야. 아, 나 이제 키토 했으니까 떡볶이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런 맛입니다. 이제 뭐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걸로 무슨 떡볶이라 그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기준에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자, 이거는 돼지 껍데기 과자인데 치차론도 한번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맞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 국물볶기는 무조건 이거랑 같이 시켜야 돼요. 야, 진짜 맛있어요. 약간 바삭한 식감이랑 이 국물이랑 되게 잘 어울리면서 와, 이 메뉴 개발 잘하셨네요. 아, 너무 좋아. 치차론이 오늘 신의 한 수였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거를 먼저 넣어서 드시지 마세요. 이게 약간 눅눅해지네. 먹을 때만 조금 넣어서 비벼가지고 딱 드시면은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 배가 지금 다 차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키토 레스토랑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계란 지단 김밥이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꽉 찬 그런 내용물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면 헬로키토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에도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키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